높은 산 깊은 고을을 따라 있는 고즈넉한 한골 마을 그곳에서 삼총사를 만났습니다. 해군은 어떤 관계세요? 사촌 맞동서. 사촌 맞동서. 여기는 이종사촌 올케. 제일 왕언니 되시고 저는 둘째. 요 우리 신우가 제일 막내예요. 이곳으로 시집와 50년 넘는 세월 내일 내일 가리지 않으며 함께한 사이 지금은 옥수수밭에 가는 길이랍니다. 옥수수를 잘 키우기 위해 이맘때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네요. 좀 커서는 또 이렇게 북을 줘야지 옥수수 통이 이렇게 큰 게 나온다 그래요. 옥수수가 잘 자라게 뿌리를 흙으로 두둑하게 덮어주는 작업. 생각보다 고된 일이랍니다. 이럴 때 힘이 되는 건 노래. 눈이 올라나 비가 올려나 옥수의 장마가 질려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 바로 이쪽으로 얻은 저처럼 이리 앉아서 하이고 언니 오늘 날도 더운데 언니랑 시원한 국수 먹으러 가자. 아, 그래시다. 고등치기 먹으러 갑시다. 함께 밭일 했으니 또 함께 맛있는 것 해먹으러 가는 길이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가시는 데가? 우리 사돈네 집이에요. 사돈댁으로 점심을 드시러 오셨어요? 예. 더운데 더운데 사돈 혼내십니다. 김옥선 어머니 사돈댁 금선씨 삼총사의 단짝이랍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사돈 사장 어르신이 친정 부모님 같아요. 삼총사가 나타나면 금선씨가 분주해진답니다. 광솔이라는 거예요. 되게 잘 붙어요. 옛날에는 이것도 따로 이게, 많이 해놔야 돼. 이게 정말로 여기 아궁이에다 넣으면 이제는 뭐 불도 딸 때네 우리 사돈. 동생이 살고 있는 이곳이 좋아 금선씨는 9년 전 귀촌했습니다. 그때부터 손맛 좋은 사돈 어르신들과 함께 음식 해먹으며 강원도의 맛을 배우고 있다죠. 오늘 메뉴는 메밀로 만든 국수. 저게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할 때마다 늘어나나 봐, 그죠? 꼭꼭 쥐어주니까. 쥐어주고 이렇게 끌고 올 때 조금 힘들어요. 손으로 쥐어주고 이렇게 끌어다닐 때 이게 좀 더 얇아져요. 배고프던 시절 밥 대신 먹던 국수. 그래서 이제 고등치기라는 걸 밀어가지고 해 먹습니다. 거기다 한번 쭉 하면 예. 몇 명이나 먹을 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한 10명, 10명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이거 한 번 할 때 한 사람씩 한 그릇씩 더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흔하던 저건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뭐든지 잘 나오니까 예. 이런 음식은 아주 이게 좀 귀한 음식이라 생각하면서 해 먹죠. 먹으면서 면발이 콧등을 탁 친다고 해 콧등치기란 이름이 생겼다죠. 콧등을 치게 만드는 탱탱한 면발의 비밀은 반죽할 때 순 메밀가루에 밀가루를 살짝 섞는 것이라는군요. 기름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겨울에는 뜨겁게 삶아 먹지만 여름에는 다 이렇게 씻어가지고 국수 삶아 씻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부어서. 첩첩 산중 척박한 땅에서 일군 구황작물로 음식을 만들어 허기를 달랬던 시절. 그때 먹던 추억의 음식이 지금은 정선을 대표하는 건강한 음식으로 자리매김했답니다. 정선의 별미 콧등치기 국수가 완성됐습니다. 콧등
한가 싶어지? 사돈이 쳐. 제가요? 아,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어. 먹어볼까요? 정말 콧등이 처질까요? 땡겨, 이래. 아이, 잤다. 아야, 이래. 될라나? 김옥순 어머니도 도전. 됐다. 사장님 되셨어. 이제 콧등 쳤어? 국수 한 그릇으로 웃음을 나눕니다. 옥수수가 잘 익었네요. 그런데 옥수수 들고 어디 가시려고요? 계곡에 시원한 계곡에 놀러 가려고요. 여기 계곡이 좋은가 봐요? 아이고 좋고 말고요. 한번 가보세요. 너무 좋아요. 오늘 말씀 해주세요. 예. 삼총사와 단짝 사돈댁 부부가 찾은 곳은 한골 계곡. 물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뻥 뚫린다는 물 명당이라죠. 천연 냉장고에 커다란 수박 하나 퐁당 담가 놓으면 한골 계곡 삼총사의 여름 놀이가 시작됩니다. 아, 이거 참. 오, 엄청 차 보여. 오, 땀이 쑥 들어갔어. 오, 추워서 소름 돋는 거 보여요? 소름 돋아요. 오, 목욕, 탕이 없을 때 목욕하고 이랬잖아, 한여름에. 여기 겨울물에 이제 낮에 더우면 일하다가 땀이 흐르면 여기 와서 이제 목욕하고 이랬어요. 저 남편하고 누가 더 오래 있나 봐주세요. 자, 시작! 어우, 나를 부딪혀요. 계곡물에서 오래 참기 승자는? 빨리 와, 빨리 와. 도착했다. 제가 이겼어요. 어머시라. 누가 이기면 어떻습니까? 물에 뛰어든 순간부터 신나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걸요. 물놀이 후 맛보는 수박 한 입은 이곳을 즐기는 또 하나의 놀이. 더 좋답니다. 노는 게 최고지요. 일하는 거보다 훨씬 좋지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늘 그렇듯 등골 오싹해지는 한골 계곡 덕에 올여름도 시원할 겁니다. 그날 오후 한골 계곡 왕언니와 막내가 길을 나섭니다. 가자, 담배처로. 네. 며느리 얼른 와. 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뭐 감자 캐시게요? 아, 감자 캘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녁에 감자 붕생이 해먹게 좀 캐주세요, 어머니. 예. 감자 붕생이 그게 뭐죠? 저기 바구니 같은 담아야지. 감자를 깎아가지고 솥에다가 찌다가 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짜박짜박하게 되면 그 위에다가 감자 가루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반죽을 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래갖고 졌는데 정말 맛있어요. 처음 먹어봤어요. 시집 와서. 내가 이렇게 가서 더덕 삼계탕에 넣 더덕 넣게 물가루하고 조금 깎아가지고. 네. 네. 어머니 그쪽으로 조금 올라가시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더덕은 잎과 줄기가 마르는 가을에 캐지만 이곳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캐서 먹는답니다. 더덕 싹이거든요. 더덕 이파리. 이거 7년 됐어요. 오래됐네요. 오래됐어요. 마을에서 손맛 좋기로 유명한 김옥선 어머니 비장의 무기. 더덕을 넣어야 뭔가 든든하다네요. 그죠?
이거 뭐 하시려고요? 백숙에 먹으려고. 백숙에 도둑을 넣어요? 아, 그럼요. 여기는 한기보다가 도둑을 많이 넣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또 보약도 되고 좋잖아요. 오늘도 자연에서 귀한 선물을 가져갑니다. 여름 보양식 하면 바로 닭백숙. 와, 토종닭이라 역시 엄청 커요. 아유야, 이거 진짜 맛있다. 볼나무, 볼나무, 한기, 상황부서 도덕. 별다른 양념 없이 좋은 산에서 난 걸 넣고 푹 끓여주면 된답니다. 백숙이 익는 동안 또 하나의 추억 음식을 만든다네요. 쌀이 귀하던 시절 밥 대신 먹었다는 감자 붕생이. 먼저 감자를 삶고 감자 녹말을 준비합니다. 집에서 다 썩혀서 만든 거예요. 썩혀야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 또 한 1년 썩혀야 돼. 그냥은 안 돼요? 진득하게 냄새가 그냥 안 돼.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 요런 거라도 내버리지 않고 알뜰히 먹으려고 다 썩혀 먹는 거예요. 그 이렇게 썩혀가지고 귀한 손님들 오면은 떡해가지고 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이도 떨어졌네. 반죽 포인트는 뜨거운 물. 녹말 가루라 뜨거운 물로 반죽을 안 하면 허얘도 안 익어요. 이게 그냥 이거 가루를 아무리 솥에다가 이렇게 삶아도 이게 맑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끓는 물 해서 거의 이렇게 해야 돼. 붕생이는 그냥 이거 강원도 여기 정선군의 사투리인가요? 사투리. 아, 붕생이. 붕생이를 왜 붕생이라 그럴까요, 언니? 막 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해먹다가 붕생이지. 그냥 막 갖다가 지른다고 해서 붕생이라 그래요? 그럼. 그래서 감자 범벅이라고도 한다죠. 감자가 익기 시작하면 뭉친 익 반죽을 떡처럼 올려주고 한 소끔 끓여주면 감자 붕생이가 완성된답니다. 생김새는 특별하지 않지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정선의 맛, 김옥선 어머니의 자랑입니다. 7년 된 더덕까지 아낌없이 넣은 더덕 닭 백숙도 완성됐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도는 한상. 맛있어요, 그냥. 나도 동서 맛있네. 큰어머니니까 하나 썼다가. 네. 붕생이. 맛있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며느리 최고다. 맛있어요. 어머니도 어머니. 역시 어머니 짱이야. 닭다리는 뜯어야 제맛. 두 동서가 맛있게 드셔야지. 맛있지? 맛있어. 그렇게 감자로 입 호강, 닭백숙으로 몸 호강 누린 하루가 지나갑니다. 빗소리가 좋죠? 이런 날은 한골 계곡 삼총사가 마음 편히 노는 날. 오랜만에 공깃돌을 손에 쥐어봤습니다. 옛날에 했던 즐거운 놀이지만 실력은 옛날만 하지 않고요. 그래도 함께하니 즐겁다고요. 오, 잘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하지. 오, 놓치셨네요. 처음 공기놀이에 도전한다는 사돈댁 금선 씨. 엄마, 나는 다 떨어질 것 같아. 아슬아슬한데요. 오, 잡았습니다. 오, 이거 좀 이렇게 도와주면 안 돼. 오케이! 공기놀이가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답니다. 하나! 눈 감으세요! 하나!
함께라서 더 재미난 시간. 이렇게 자주 모여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시고 또 저희도 진짜 세대 그런 감이 느껴지지도 않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모여가지고 우리 가끔 모여서 우리 공부도 한번 놀자. 아, 그래합시다. 한골계곡 삼총사의 웃음소리가 골짜기로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또 한 번 여름이 지나갑니다.